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 말이죠. 논설 주간이, 논설 고문입니다. 강천석 논설 고문이, 이제 문 대통령 내려오는 정치를 좀 하십시오. 내려온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예, 좀 같이 새겨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을 이 뉴스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제 뜻, 제 발로 청와대에 걸어 나오는 데만 40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임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비결은 적법한 국정운영, 법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야 하고 관용의 전례를 쌓아야 된다. 근데 관용은 지금 이 정권이 관용이 있습니까? 이 정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3년 반을 저렇게 예? 병력한 정말 그 여성 대통령 잘못한 것이 없는 대통령을 저렇게 집어넣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엄동설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참, 이 일은 정말 어떻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잔인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화를 어떻게 내야 될,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왜 대통령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집어넣습니까? 그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고, 이명박 대통령 잘못한 거딱 하나 있어요. 광우병 쇠고기 할때 좌파들한테 속은 겁니다. 속고 그냥 순수하고 순진하게 예? 산에 올라가서 반성을, 혹시, 뭔가 하고 이렇게 반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광우병 환자가 누가 나왔습니까? 한 사람도, 바로 그것이 소요를 일으킨 바로 그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 덕을 받지 않습니까? 광우병 가지고 데모를 맨날, 시청 앞에서 깔아놓고, 장외 투쟁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 광우병 환자 나왔습니까? 그럼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죠. 그분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거기 나오는 인물들, 누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제자리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것도 자기네들은 생각할 때 공수처법 만들고 다 이거 수사 무력화 시켜버리고 이렇게 다 하면은 정권까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국민들은 바보다 이거죠. 하십시오 하려면.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정권은 찬탈이 아니고 정권은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는 권력으로 정말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1년 5개월 남았는데 그 자리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을까? 또 내려오고 나서도 안전하게 퇴임 대통령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저죄 없는 박근혜는, 죄 없는 이명박은, 저렇게 이 엄동설안에 이제는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저게 연세들이 저렇게 많은 분들을 연로한 분들을, 저분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저 잔인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도 만들고 하니까 모든 게다 행복하게 딱 퇴임하고, 좋은 삶을 누리고,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자,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은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저렇게 뭐 사자 명예훼손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저 광주에서 말이죠. 일부러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분 얼마나 업적이 훌륭한 업적이 있으면 88 올림픽을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이 올림픽을 성장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수출 입국으로 소위 전번시키는데 활력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한강을 홍수지던 한강을 갖다가 올림픽 준비 플러스 한강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오늘날에 저런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명물 한강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물가는 두 자릿수를 갖다 딱한 자리로 잡았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 대통령 세 분을 지금 요리매 치고 저리매 치고 난리들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강천석 논설 공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박하고 거친 질문 같지만, 야박하고 거친 질문 같지만, 위법과 무법이 뒤엉켜 굴러가는 현재 국정, 현재 소위 국정 마비 사태. 이건 직간접적으로 이두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두 질문이 뭐냐? 무사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 또 내려오고 나서도 안전하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퇴임 대통령으로서. 이두 가지가 지금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임 대통령의 신변 불안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진 국가가 다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병입니다. 그걸 기저질환이라고 지금 강천석 논설 고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기저질환인 그 병이 급성이고 악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더 심하게 앞으로 앓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문자 그대로 하면은 문 대통령은 더 심하게 앓을 듯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앓는 듯 하다. 퇴임 대통령 안전 여부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는데, 하나는 재임 중에 적법한 국정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이거고, 또 다른 하나는 후임자가 쉽게 허물기 힘든 관용의 전례를 쌓느냐, 안 쌓느냐.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적법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네, 그건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우리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후임자가 쉽게 허물기 힘든 관용의 전례를 쌓는 것이다. 관용, 베풀어라, 용서하라. 그러면은 이두 가지 덕목을 쌓으면 그 후임자가 다소 잘못한 게 있고 다소 있더라도 어떻게 감히 저렇게 영어의 생활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뭐 잘못이 있어서 저기 들어갔습니까? 저분들은 이렇게 무례하게 공수처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다시 법을 고치려고 한 적도 없고, 법치에 대해서 법을 막 맘대로 만들어내서 북한에다가 전단 보내면 징역형이다 하는 그런 법도 만든 적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감방에 넣나요? 그리고 관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얘기하죠. 관용이 아니고 이제는 풀지 않으면 안을 수, 이분들은 좋다. 죽으려면 옥살을 시켜라.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렇게 마음에서는, 어느 일갈에서는 그렇게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대로 해보시죠. 해봐야 1년 5개월입니다. 국민들요. 국민들이 민심이라는 걸 똑똑히 아셔야지, 민심이라는 걸 그냥 굴러가는 굴렁쇠 정도로 알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법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자신의 말, 행동 하나가 불러올 파급 효과를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이 대통령 말과 행동은
일파만파를 불러옵니다. 제가 대통령 예를 들면 예를 하나 제가 들죠. 대통령은 어떡하면 협치합니다. 협치는 누가 합니까? 힘을 가진 자가 협치를 합니까? 힘이 없는 자가 협치를 하는 것입니까? 협치. 강자가 협치했다. 그러면 협치는 협치라고 말을 한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하는 토양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Only speaking. Only 다만 말밖에 없습니다. 무소불위하게 야당 빼고 법을 막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인 줄 아시는 모양이죠? 그러면 대통령 여론 지지율, 이 민주당 지지율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업셋, 엎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입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만 나중에 혼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입법을 오히려 한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대통령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입법을 잘못한 사람들. 소위 민주주의의 정신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파괴한 사람들. 그런 입법을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국민들이 앞으로 사후에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떡하면 국회의원이 제할 일, 자유민주주의의 입법이나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윤석열을 어때라, 무슨 어때라 하면서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떼거지처럼 몰려들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입니까? 이런 정치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어요. 대통령이 판단을 그르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귀에 들리게끔 하는 그런 보좌진의 기능이 작동돼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됩니까? 대통령 취임을 왕위에 즉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보좌진들, 이런 기능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입니까? 왕입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왕에 즉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좌진에게 이런 착각하는 보좌진들이 무슨 대통령의 바른 말을 할수 있고 귀를 열어주고 할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주위가 더 나쁜 겁니다. 그 귀에 내놓고 그 귀를 갖다 가면은 각하,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보좌진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그런 기능을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각하, 이 지금 추미애가 더큰 문제입니다. 추미애 정리하셔야 되고, 다른 분으로 얘기해야 되고, 법무차관은 하루 만에 이렇게 바꾸면은 굉장히 부작용을 나중에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란 거다 알고 있습니다. 금방 언론은 찾아내서 내일 발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죠. 대통령을 위하려면 진정으로 위해야 됩니다. 자기 감투라든가 자기의 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대통령이 불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선용을 해야 됩니다. 선하게 대통령을 활용해서 각하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이 국민들이 상당히 기뻐할 겁니다. 정책이 좀잘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 예를 들면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을 해서 청와대 울산 지방선거 집단 개입하고 검찰총장 찍어내리게 하고 또 공수처를 신설했는데 공수처 이것도 짬짬이 해줘. 심상정하고 둘이서 야바이를 쳐가지고 하나는 선거 연동형인가 뭐 희한한 선거법을 가져와가지고 비례 연동형에서 요거 우리가 몇석더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요 생각 플러스 그 다음에 공수처
양심을 속이고 처음엔 공수처를 반대하다가 이거는 국민의 뭘 어쩌고저쩌고 기본권을 이 없애는 것이고 무슨 이러다가 덜커덕 뒤에서 짬짬이를 했습니다. 그 만든 공수처법,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법을 또 야당을 빼놓고 만든 법을 또 고치겠다는 거 뭐냐? 야당이 아예 이 공수처장 선거에 아주 기능을 못하도록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이 뭐니? 10년 경험자를 공수처 검사를 한다 해놓고 그걸 싹 빼버리고 7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민변 출신이고 뭐고 막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언론이 얘기합니다. 이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은요, 요즘 분석 잘합니다. 100%입니다. 아주 딱 분석하는 거 보면 딱딱 맞아요. 100% 맞아요. 예측이 딱딱 들어맞고 과학적으로 다 접근하기 때문에. 자, 삼권 분립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떤 파괴적, 파국적인 사태를 안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돌격대 노릇만 하면요. 지금 돌격대 노릇 하고 있잖아요. 저 보십시오. 그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돌격대. 그게 충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성이 아니고 대통령을 나중에 망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위해요? 아닙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해라 이거예요. 충성심이라는 거는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대통령을 모셔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집권당이 대통령 돌격대 노릇만 하면 대통령 과속 운전 방지 턱을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그대로 과속하게 돼 있다 이거죠. 방지 턱을 이렇게 높은 걸 만들어서 턱 차가 질주하더라도 여기에 잠깐 서가지고 스톱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완충작용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집권당이 나서가지고 승자 독식으로 그냥 국회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슨 독재와 입법, 또 입법 독재가 드디어 나왔다. 지금 국회는 입법 독재입니다. 누구 입법 독재? 민주당 입법 독재입니다. 그걸 좋다고 합니다. 해봐야 1년 5개월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 한번 보세요. 야당이 만약에 분란만 안 일으키면은 백전백승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민심은 또 급전직하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당 명함도 못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냈다가는 국민들이 그 시선, 무서운 시선,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지 말아야 되려면은 입법 독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협치하자, 우리. 진정한 협치. 자, 야당. 주호영, 아, 너 만만한데, 내가 볼때 만만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야, 의견이 뭐냐? 의견 내가 들어줄게. 그래, 요런 건 조금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해서, 니 다섯 개, 내 다섯 개 갖자.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훌륭한 의회주의자라고 나중에 1년 반 뒤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잘좀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법부도 검찰, 감사원, 중앙선관위 전부 다 헌법체계 안에서 심판 기능을 맡고 있는데 심판을 내편 일색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녹아넣으면 유리할 듯 싶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은요 가다가 충돌하거나 추락하고 뒤엎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은 그 권한을 100% 사용해서 난도질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를 알아야 대통령이 퇴임 후가 안전해진다는 논리를 지금 이 강천석 논설고문은 제시를 합니다. 절제를 알아야 대통령의 퇴임 후가 안전해진다. 현 정권은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를 자기 손으로 해체해버렸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관용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어도 그 혜택은 사실은 본인에게 돌아가는 건데, 자신에겐 가을 서리발처럼, 어? 상대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이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실용 지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런, 그, 저, 글을 갖다가 청와대에다 써붙였다는 그런 얘기가 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신에겐 추상 같고, 서리발처럼 상대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이란 그런 한자, 이런, 그걸 갖다가 딱 액자를 갖다가 어디, 청와대 어디다 붙여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보면서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발처럼 상대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쿵쿵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재임 중에는 후임자가 허물지 못하게 관용의 전례를 튼튼하게 쌓고 퇴임 후에 갑옷이 그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전임자의 불법에 눈을 감으라는 그런 건 아니죠. 죄와 벌 사이의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어떤 높이보다 높아졌는데 아직도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에 대한 일망타진하겠다는 거다, 이거죠. 지금도 뭐 끄떡하면 적폐, 뭐 어쩌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탕하자, 소탕하자. 뭐제 토벌군입니까? 정벌군입니까? 이제 3년 반이 훌쩍 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이제, 뭐, 20년 집권이요? 50년이요? 100년이요? 그렇게 집권하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 이런 얘기예요. 추미애 같은 사람을 해서 억지로 검찰총장 일 잘하는 사람, 법에 따라서 그대로 법을 보고 원칙을 보고 가는 사람을 찍어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지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지류를 형성하고 계급을 형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관례. 네?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저 전두환 대통령이 저 뭡니까? 이 광주까지 내려가 가지고 재판하고 거기서 난리를 치는데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저렇게 도를 치고 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은 말이죠. 그 전두환 대통령을 바로 청와대로 초빙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다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쇼라고 쇼한다고 봤지만 그런 쇼를 할수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아마 전두환 대통령 마음속에서는 그런 느낌을,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 아, 훌륭한 대통령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인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금 대통령을 3년 반이나 가, 3년 6개월, 7개월 지금 가다놓고 있습니다. 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거 뭘 잘못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몰라요. 사적인 생활 영역, 공적인 생활 영역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국민들이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뭐 BBK고 뭐고 그런 거 국민들이 이해를 지금 못해요. 어느 게 진실인지 국민들이 지금 몰라요. 아무리 국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잘못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안 믿느냐? 그게 진실한가 안 한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좀 관대한 에? 전임자들을 청와대에 초대한 적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자기에게 사형 선고가 한 바로 전임자
사형선고 했잖아요. 사형선고를 한 전임자를 청와대에 초대하고 함께 정원도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전임자들을 청와대 한번 불러본 적 있습니까? 정확히 초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 현주소가 지금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요? 헌법에 자기 지위를 새기기도 하고 열광적 지지층을 규합하기도 하고 국회하고 수사기관의 신복들을 대량으로 뽑기도 하고 후계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뭐 실패도 하고 뭐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문바들이 좋아하는 친문들 대통령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내 친문 만들었다고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안전하다고 100%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보고 듣고 배운 게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가 아니냐? 내가 하지 않으려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 정권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라고 나오면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현직 대통령부터 그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 룰이란 건 뭐냐?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야 몸소.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싹 석방하고 국민들에게 화합의 메시지 딱 보내고 추미애 날리고 검찰총장 제 위치에서 수사하라. 내가 달게 받겠다.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훌륭한 대통령으로 변화되고 국민의 민심은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좌파적 사고는 그런 사고를 용납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친북 좌파들의 사고는 그것이 잘안 되는 모양입니다. 한국 대통령에게는 적법한 국정 운영, 관용, 그런 전례가 쌓아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대통령은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 봤잖아요. 산에 타다가 이 가파른 산일수록 내려갈 때는 오히려 더이 브레이크가 잘안 잡히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가 더 힘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제 의견을 좀 너무 많이 주장을 했지만 이문 대통령이 내려오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 강천석 칼럼 이걸 읽어보면서 대통령이 제뜻 제발로 청와대 걸어나오는 데만 40년이 걸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 퇴임 안전책은 적법한 국정 운영을 하고 관용의 전례를 쌓는 것뿐이다. 대통령이 이런 좋은 의견을 오늘부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미움의 업을 쌓게 되면 미움이 아니고 증오까지 하게 됩니다. 원래는. 국민이 바로 그게 국민입니다. 빨리 국민들이 분노의 그 늪을 걷는지 않도록 분노를 삭힐 수 있도록 풀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정책,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당장 추미애 안 된다. 그런 오기를 부리는 사람이 법치를 하는 장관으로서 국민이 볼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을 남겨두는 대통령님께서 빨리 좀, 이제 추가해서 좋은 훌륭한 법무부 장관을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앉혀놓고 바꾸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